77번째 피나코텍 이제 근대미술관 2인데 피나코텍 자체가 이제 미술관이란 뜻입니다. 르나르의 풍경화도 있네요. 쭉 넘기자. 자, 19번 방부터가 진짜입니다. 월요일 날 박물관 오는 날이라 슬펐는데 암튼간에 박물관 일요일이 1유로 입장료라니 정말 좀 좋았습니다. 호주도 그랬고 옛날 이태리도 그랬는데 선진국이 어떤 심리적 여유 부럽습니다. 왕궁과 기술박물관은 일요일 할인이 없습니다. 미술관만 그래요. 아, 시나크 그림을 이래 뭉쳐놓는 이 의지 좀 보소. 이게 일종의 시나크 사부작이네요. 이 똑같은 풍경인 것 같진 않는데 꼭 마치 그 모네가 기차 3부작처럼 모네가 이제 기차역을 똑같은 기차역을 시간 단위당 세 작품을 내놓는데 시나크는 뭐 그런 똑같은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구도나 뭐 이게 또 거의 똑같네요. 이거 아래 위 이건 거의 똑같는 것 같고 요렇 이렇게 세 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는 아닌가? 네 개가 다 똑같나? 아무튼 뭐. 시나크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 작품, 이런 약간 여성스러운 작품을 로딩 작품이라 하지만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 애인이었던 까미유 꾸르데르의 작품이 아니었겠느냐.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저도 이말 그때를 생각했네. 꾸르데르 한거 아니냐. 데니스 이분은 좀 애매한 분인데. 이분은 후기 인상파는 당연히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그냥 좀 초현실주의 이쪽에 가깝네요. 데니스. 아마 입체파로 넘어오는 과정 중 아닌가 싶은데. 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각했다니까. 이게 로댕 작품이 아니라니까. 아마 제자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유화. 예, 폴 시나크 이분도 후기인상파이지만 약간 야수파다 아니고 나비파다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전묘한데 좀 이렇게 원근감을 중시했어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 방이 있습니다. 크, 여기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 3개인가 이랬는데 좀 이따 설명하고 아프기 전에 고흐입니다. 고흐는 아프기 전에 초록색도 많이 썼고, 약간 불편한 이런 자세의 로댕인데, 이거는 완전 로댕 작품 같지요. 남성스럽잖아요. 좀 작품이 선이 굵고, 고갱 작품이네요. 타이티 갔을 때 작품인가? 어라, 또 고갱이 옷 입은 여자는 또 처음 보네. 아프기 전에 고흐입니다. 이때도 약간 좀 특이하긴 하네. 이제부터 아프죠. 노란색을 많이 쓰기 시작한대. 아프기 직전에 센노랗지 않지만 이게 지금 총세 개인데 여기도 하나 있고 미국에도 하나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네 개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일본에 보관 중인 89년작은 완전히 이제 센 노란색으로 떡칠돼 있는데 나중에 막 노란색 물감을 먹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 그 당시는 물감이 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순이 많았습니다. 중금속이. 그래서 아마 뇌에 손상을 준게 아니냐 막 그렇게 뭐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네요. 아프기 전에 해바라기는 파랗다네. 오들롱 레동입니다. 오들롱 레동 이 사람도 정말 특이한 양반. 오들랭 레동 이거 약간 자는 건지 아픈 건지 이상한 표정 짓는 거 있습니다. 그 오들롱 레동 작품. 오들롱 레동 보나드입니다. 인상파.
이거는 빌리아드입니다. 빌리아드도 역시 인상파입니다. 피카소 선생님께서 이래 조각도 하셨네. 아, 참. 이게 왠지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놨어요. 빙빙 돌다가 어떤 방에 탁 들어서면 문 입구에서 진짜 여인이 건물 밖에서 나를 쳐다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놨어요. 이게 입구인데. 아, 이런 게그 큐레이터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전시를 참잘 해놨습니다. 구스타프 그림트 작품이 좀몇개 있습니다. 역시 미술은 이제 역시 자기 화풍이 있어야지. 뭐 아무튼 뭐 하나만 계속 그리든지 뭐 하여튼 간에 뭐 빨리 죽든지 뭐 이래 해야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뭐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아, 나는 이 사람 정말 좋은데. 이름 뭐지? 프란츠 폰 슈투크. 카라바조는 원래 유명한 사람. 크리벨리도 내가 좋아하고. 크리벨리랑 카라바조랑 이 프란츠 폰 슈투크. 아, 이름 어찌 외우지? 카라바조 크리벨리처럼 안 간단하잖아. 프란츠랄까? 슈투크 좋네요. 슈투크. 아, 정말 진짜 묘합니다. 이분 그림이 보세요. 뱀인데. 아.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폰 슈투크, 프란츠 폰 슈투크, 프란츠 하든지 뭐. 모네 작품도 있고. 나비 효과, 이분 요즘 뭐 하시나 몰라. 얘는 성추행으로 그냥 한 방에 훅간 사람인데. 취조. 불어, 봉줄, 본수와, 뭐 참고로 제가 불어 하나도 모르지만, 봉줄은 아침 인사고, 본이 굿 이런 뜻이거든요. 주루가 아침이고, 수와가 저녁입니다. 밤에는 본수와 하세요, 본수와. 예전에는 이런 게좀 유행했습니다. 널 바보로 만들어주마. 글 제목이 이겁니다. 널 바보로 만들어주마. 아래로. 위로. 뭐 옛날에 이런 게좀 유행했습니다. 아, 정말 섬찟한 실화를 하나 읽겠습니다. 충격이다. GS짱. 왜 GS짱인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GS 편의점 말하는 것 같아. GS짱. 지독한 가난이 싫었습니다. 사고로 실명된 한쪽 눈과 마비된 손을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야채를 파는 어머니를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몸이라도 성했으면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란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제 기억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길질하는 그런 거친 모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구타로 한쪽 얼굴이 함몰된 어머니는 병원 갈 돈이 없어 수십 년간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저는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은 미안하다 하시며 몇 번이나 용서를 빌며 낡은 지갑에 있는 4,000원을 제게 쥐어 주십니다. 뭐 생일인데 돈을 못 주니까 미안하다 하셨겠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남을 거리를 팔아도 많이 버는 날이 만원인데 내게 준 4,000원, 그 4,000원은 어느 것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늘 바지 속에 보물처럼 꼭꼭 지니고 다녔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지나가던 차에 발이 깔려 골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어머니가 도로에 나와 앉아 있다며 큰 소리칩니다. 제가 다가가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운전사 하는 말이 거지 엄마의 거지 새끼냐고. 비록 겉은 초라하고 남루하나 누구에게 거짓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참을 수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뒤로 내팽겨진 건그 사람이 아닌 저였지요. 그렇게 전 오늘도 죽음의 충동을 한번더 느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며칠 밥을 못 먹었는지 편의점에 라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니 주신 돈으로 850원짜리 라면 하나를 먹는데 맛이 어찌나 좋던지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로또니였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뭔가에 흘린 듯 저는 3,000원을 로또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제가 관련된 숫자를 수동으로, 하나는, 나머지는 자동으로.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설렘에 들떠있는 아침, 누군가 부름에 문을 엽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답니다. 어머니께 달려갑니다. 암이랍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 저한테 시련을 주시는지 결심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이 세상을 끝내자고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커트칼을 꺼냅니다. 주위가 적막합니다. 내 마지막 길인데도 누구 하나 곁에 있어 주지 않는 그런 서러움에 또한번 목놓아 울었습니다. 또 칼을 듭니다. 칼날을 손목 깊이 찔러 넣습니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흐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구워주면 그렇게 밉던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순간 내 중음이 너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된 TV를 켭니다. 아, 로또. 마침 로또 추첨을 하고 있네요. 사람이라는 게참 웃기죠. 죽음이 눈앞인데 그래도 왠지 궁금해지기 시작해 흐르는 피와 TV를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목을 대충 옷으로 감고 어머니께 뛰어갑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 손을 거칠고 딱딱한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1등 상금이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 아씨, 공이 몇 개야? 10억이네요, 10억. 무슨 로또 1등이 10억밖에 안 되노? 아, 근데 10억이네요. 이분이 자동으로 했는데 10억이 됐어요. 1년 번호는 모자이크. 진짜인 것 같은데, 여기 핏자국 보세요, 핏자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제게 유일한 휴식처였던 수아월드 운영장님께 제일 먼저 소식 올립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GS 짱님은 맞다, 어머니 수술도 잘 끝났다네요. 옛날 수아월드 그 누가 올린 글인데, 와, 이거는 요즘 같으면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니, 그 다음에 요즘 이런 광고 있잖아요. 이는 무슨 광고랍니까? 이렇게 잘 짜여진 소설 같은 광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핏자국하고 이 수야월드에 올렸다는 거하고, 와, 씨, 좀 섬짓한데.